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자동차 2차를 산 지 이제 1년이 돼가지고 2차 정기 검사를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요 위에 달려있던 롤바랑 루프탑 텐트 때문에 무게 초과가 돼가지고 자동차 검사가 안 된다 그래갖고 얘를 내려놓고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검사는 통과를 해서 요거를 먼저 다시 설치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서 잠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 뒤에 그 다시 루프탑 텐트랑 롤바를 다는 장면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시고 이게 어차피 구조 그 저기 자동차 검사가 안 되면 불법이 아니냐, 그거를 뭐 검사 받을 때만 잠깐 이렇게 뛰었다가 다시 달면은 어쨌든 재원의 허용차는 그 60km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댓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뭐 검사 받을 때만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거 그냥 다 떠나서 뭐 어떤 게 팩트고 뭐가 잘못된 그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논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그 저기 시트 뒷좌석 폴딩 할 때 제가 구조 변경을 직접 해봤는데 그때처럼 이것도 제가 한번 직접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보다 보니까 개인이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요게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 이게 차를 기울였을 때 얘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경사도 테스트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35도인가 제 차를 막 요렇게까지 기울이는데 앞에서 실제로 보니까 막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겁나 무서웠는데 아무튼 이제 모든 그 저기 경사도 테스트도 끝났고 여러 가지 검사도 다 끝났고 다시 자동차 검사 받고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아무튼 공차 중량에서 200kg가 늘어난 거고 저 외관도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 차는 루프탑 텐트 달리고 롤바 달린 그 형태가 기본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높이도 그 규격에 맞게 이렇게 맞춰놨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실 영상들을 여러분들 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예 보셔도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이걸 조종하는 것도 면허가 있어요? 우와 딱 맞았어. 야, 한 번에 맞췄네요. 꽂는 건 되게 쉽네. 이게 일단은 그때 이 루프탑 텐트 균형을 되게 잘 맞춰놨나 봐요 처음에 달 때. 그래갖고 한 번에 그냥 쏙 들어갔어. 저 이제 요거를 다시 요 너트로 조이면 됩니다. 그때 풀어놨던 요 너트로 조일 건데 요거를 제가 이거 그냥 재사용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요거를 새 거를 주문을 해놨는데 요게 아직 안 왔어요. 그래갖고 일단 요걸로 이렇게 꽂아놓고 새거가 오면은 이거를 바꿀 속셈입니다. 빼놨던 와샤를 요렇게 넣고 요걸로 한번 다시 조여보겠습니다. 있는 게 이쁜 것 같아. 뭔가 이게 달린 게 좀 더 픽업트럭스럽고 어쨌든 이제 첫 번째 계획은 완성이 되었고 두 번째 계획은 제가 저번에 범퍼 부품들 사면서 이것저것 같이 주문할 때 사놨던 건데 도어 스팟 램프를 달 겁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냐면 요 문을 열면은 지금은 요렇게 이게 커티시 램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요 밑에 도어 등 이렇게 문 열렸다 알려주는 이 자리에 요게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면은 이 아래쪽으로 이 렉스턴 스포츠라는 로고가 딱 나오게끔 해주는 그런 도어 스팟 램프인데 이거 순정 부품입니다. 여기 이렇게 품번도 써져 있어요. 도어 스팟 램프 어셈블리. 여기 이렇게 커넥터 꽂는 구멍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 문짝에 이미 이렇게 커티시 등 이 불이 들어오는 데가 있으니까 왠지 요거를 그냥 이렇게 빼내고 이거를 그냥 갈아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동봉되어 있던 케이블을 이 도어 스팟 램프 커넥터에 이렇게 꽂고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꽂아놓고 요 반대편을 기존에 있던 커넥터든 뭐든 간에 이렇게 꽂으면은 왠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볍게 요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뜯으려면은 요 이쪽에 살짝 틈새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찔러가지고 한번 제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전구가 하나가 그냥 박혀 있었구나. 얘를 뜨겁겠다. 얘를 살포시 뽑으면 오 됐다. 뽑았다. 이봐. 아 잠깐 눈이 안 보여. 아 이 밝은 걸 계속 보고 있었더니 여기 이렇게 그냥 그 실내등에 들어가는 작은 전구 하나가 그냥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이 껍질도 그냥 여기 위에 틈새 찔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쏙 빠졌고 이 전구가 꽂혀 있었던 자리는 저 이거 왠지 이거 전구 꽂는 요 이 안에 단자 모양이 이게 왠지 요 모양 그러네. 아 요거네. 아니 요 이 순정부품 이 끝에 커넥터 끝 반대쪽에 달리는 요 부분이 이게 전구 그 꽂는 모양처럼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꽂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무슨 배선 작업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얘를 이렇게 꽂으면 여기 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오 대박. 아니 야 이렇게 쉽 진짜 이게 끝이야? 이게 순정 부품인데 이게 오 대박. 이거 봐. 여기 이 아래쪽에 여기서 이제 그 도어 스팟 램프 그 불빛이 나와가지고 이 모양이 어디 갔어? 어? 방금 나왔었는데 여기 렉스턴 스포츠 요로 나왔었는데 잠깐만 다시 뺐다 껴보자. 이렇게 꽂으면 오 나왔다. 이거 봐. 오 이거 봐 이거 봐. 렉스턴 스포츠 오 이렇게 동그란 로고가 아래쪽에 요렇게 써주는 거죠. 요 불빛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래 등만 꺼지나 보다. 처음엔 요렇게 켜. 오 그러네 꺼지네. 이게 처음에만 들어오고 나중에는 꺼지는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봐요. 이 위에 등은 문 열렸을 때 이렇게 알려주는 커티시 등 역할이니까 요거는 그대로 계속 켜지고 밑에만 껐다 켰다 하는 건가봐요. 오이 이제 요거를 그냥 이렇게 꽂으면 옆 오 됐어. 이게 끝이야. 잠깐만 일단 그 불 끄고 한번 봐보자. 불을 끄고 이제 문을 닫았다가 열면은 밑에 로고가 이렇게 짠 하고 나와야 됩니다. 문을 닫았다가 열면은 옆 오오 아이 겁나 멋있네. 야이 렉스턴 스포츠 아이 겁나 멋있어.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혼자 이제 딱 꺼지고 오 이거 봐. 오 거의 한 20초도 안 걸린 것 같아. 30초 안에 꺼지는 것 같아. 이거는 쉬워도 너무 쉬운데 이 좀 간단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빼딱 꽂으면 되는 정도의 작업인 줄 몰랐어요. 이 정도면은 이거는 거의 뭐 제가 유튜브 하면서 했던 작업들 중에 제일 쉬운 거 같은데 전에 제가 아반떼 할 때도 커티시 램프를 여기다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요 문을 이렇게 닫고 열고 할 때 도어 그 감지 스위치 선이 없어갖고 막 안에서 이렇게 빼고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야 엄청 편하게 돼 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업하면서 이거를 따라 하세요가 아니고 이거를 보고 꼭 전문가에게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직접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울 줄이야. 1. 드라이버로 위에를 살짝 넣어서 제껴가지고 커버를 뗀다. 이 안에 있는 전구를 뺀다. 3. 도어 스팟 램프를 꽂는다. 그러면 이렇게 스팟 램프가 들어오고 4번 선을 이렇게 잘 넣어서 다시 조립한다. 오 끝. 야 이거 거의 뭐 1분도 안 걸리는 고로한 아주 간단한 작업입니다. 이쪽도 문을 닫았다가 열면 오오 아이 겁나 멋있네. 그리고 광량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완전 어두운 상태가 아닌데도 되게 깔끔하게 이쁘게 잘 보입니다. 엄청 이쁘죠?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어느 정도 등급부터 들어가는 옵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포츠나 칸을 샀는데 이 도어 스팟 램프가 없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쉬우면은 이거 얼마였더라? 이거 사다가 그냥
달아도 아, 안 되겠구나. 제가 이거 그때 좌우 세트로 구입했는데 108,9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1만원인데 11만원 내고 문을 열었을 때 30초 동안 땅에 불이 들어와. 이렇게 그게 예, 그 뭐 개인의 자유니까 저는 하고 싶어서 달긴 했는데 아, 가격이 조금 센 감이 있네요. 어쨌든 구입을 하신다면 작업은 정말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내 등 바꾸는 것보다 더 쉬우니까 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조만간 다른 작업을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뵈어요. 제가 다음에 요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그 문 열면 이렇게 도어 스텝에 달려있는 요거 스커프라 그러나? 요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것도 엄청 쉬울 것 같아. 이게 무선인가봐. 배터리가 있어요. 설명서도 있는데 되게 쉬워 보여. 오이 쌍용이 요런 건 되게 좋다. 뭔가 되게 그 순정 같진 않지만 되게 사제 같지만 요런 거 설치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